네, 한달 넘게 연기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날짜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7일 다시 재개됩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지 무려 42일 만입니다. 다음 주에 재개되는 박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CJ그룹 송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석하는데요. 박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 향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구치소에서는 국선 변호인단의 조력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외부에 있는 병원을 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진료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MRI 촬영과 피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앞서 7월과 8월에도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MRI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노화에 따른 허리 통증으로 전해졌고, 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 통증이 허리디스크로까지 악화된 건데요. 박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다음 주에 재개되는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블랙리스트 재판이 열리는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마스크에 두꺼운 수의복 차림으로, 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평소에 입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증인으로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출석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실제로 지원 배제 업무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증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